머저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공사장 주변에 있는 한 오래된 골목. 이 골목 끝집에 대문을 열자 생기 가득한 마당이 펼쳐지는데, 아니 이 식물이다 이게 몇 개요? 휑했던 주택가의 퍼릇퍼릇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이곳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여기는 공덕동 식물유치원입니다. 네? 식물유치원이요? 아니 강아지 유치원은 들어봤어도 식물유치원은 처음인데요. 왜 유치원이냐고요?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이 어린이 자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친구가 그런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요리 봐도 식물, 조리 봐도 식물, 식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질문 여기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도 그리고 전시 기획도 하고 글도 쓰고 다양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공덕동 식물유치원을 운영하는 지킴이인 백수혜입니다. 버림받은 식물에게 새 가족을 찾아드립니다. 식물유치원 원장 백수혜 씨를 만나봅시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 원래 그림 그리고 전시 기획하고 글 쓰기도 하고 다양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을 전공한 수혜 씨는 식물유치원을 열기 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나 자연을 활용한 작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뭘까요? 그 시작은 이곳 재개발단지 주변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네, 처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사와서 이런 걸 보지 않았으면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식물유치원의 첫 입학생은 바로 이 알로카시아. 깨진 화분 속에서 빗물로 겨우 연명하던 이 식물을 집으로 데려와 이렇게 예쁘게 살려냈다는데요. 알로카시아를 시작으로 길가에 버려진 식물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안쓰러워 구조하다 보니 지금 이곳에 식물 100종이 넘게 입학했다고 합니다. 데려가 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못했을 텐데, 또 막 어디에 재개발단지 있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못했을 텐데, 그런 소통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운이 구조된 입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자 분양하기 위해 SNS를 만들었던 수혜 씨. 그러다 보니 재개발 단지에 대한 정보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식물을 구조하며 배우는 게 있다면서요? 그냥 다 때가 되면은 또 싹 틔우고 죽을 수도 있고 꽃을 안 피우는 식물도 있더라고요. 뭐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이제 좌지우지 되지 말고 그냥 뭐 살면 되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려줬어요. 이렇듯 삶의 깊은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의외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는데요. 레몬을 먹고 나오는 씨앗을 버리고 싶지 않고 키워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요. 키우다 보니까 얘를 나비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러면 나비를 위해서 키워보자라고 요즘은 키우고 있어요. 식물 덕분에 서울 한복판에서 호랑나비를 보게 됐다는 수혜 씨. 나비가 애벌레를 낳고 애벌레가 식물을 먹고 다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목격하며 자연이 주는 생명의 존귀함도 느끼게 됐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식물 구조 활동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항상 비가 안 온 날에는 구조 활동도 가고 이제 구조해서 괜찮아진 식물들을 새로운 집으로 갈 수 있게 돌봐주고 사람들한테 알려서 데리고 가실 수 있게 그리고 또 이제 뭐 자기가 못 키우겠다 아니면은 식물 많아서 나눠주고 싶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만나서 같이 식물도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식물 유치원의 문을 두드린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이 식물을 들고 들어온다. 제가 이거를 이제 키울 줄을 몰라가지고 계속 물만 주다. 저희 집 조선부추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처음 키울 때는 전 씨앗부터 키웠거든요. 네. 그래서 막 한 가닥 두 가닥밖에 안 나는 거예요. 원장님 보시기에 이 입학생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새싹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건강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키울게요. 부추 친구 식물 유치원에 입학을 축하합니다. 죽어가는 식물이 되살아나는 걸 바라보며 큰 힘을 얻었다는 수혜 씨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책도 썼다는데요. 이것저것 구조하면서 느낀 점? 식물 키우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
볼품 없는 생명도 살아있는 한 쉽게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스웨시. 그녀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제가 이 활동을 안 하고 사람들이 버리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더 활발히 이 중고 물품이나 식물들이 다른 사람 손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네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버림받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는 수혜 씨. 앞으로 수혜 씨의 마당이 깨끗해질 때까지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